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건물, 총 17층 건물인데요. 여기에 45개 정도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 액수가 신고 액수가 62억이고 와서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는 75억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체 건물에 대한 62억 또는 75억이라면 건물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서 유치권 비용을 지불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화를 해보고 대화로 풀지 아니면 법적으로 풀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치권자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엄마. 예. 아, 예, 저 경매 물건 때문에 유치권자 맞으시죠? 맞아요, 예. 예. 공사대금에 대한 거, 공사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네네. 전체 다 하신 거예요? 네. 예. 저는 이제 여기 저 몇십 개 나왔다가 또 몇십 개가 취하대금 막 없어지고 네. 해서요. 그 사정도 좀 여쭤보려고 왔고, 또 타협이 된다면은 유치권 금액을 타협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인수를 받아볼 거 해서 왔거든요.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하실 건지, 그래서 금액은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해보시면 저희가 검토해 봐서 맞으시면 우리가 전부를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채권이 62억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또 붙었을 테니까 예. 근데 그거 갖다가 앞으로 또 경매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죠. 그걸 n분의 1로 원래 나눠서 저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호스마다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호스마다 다 60억. 아 호스마다 다 62억이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건 뭐 오는 10년은 저희가 그 낙찰받은 사람들은 안 해줄 겁니다. 아, 안 해주고. 그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합의라는 건 서로 뭐가 맞아야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돈을 공사를 하시고 일부 돈은 받고 못 받은 돈을 해요?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공사를 다 하신 게 아니냐? 벌써는 네, 벌써. 아, 아니어도 네. 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한 명이 더 있었겠죠. 그래도 네. 어찌됐든 유치권자는 네. 대법원에서 결정한 유치권자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잔존물들 유치권이니까 확실히 네. 네. 이렇게 전용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 좀 한번 파악 좀 하고 하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예. 그럼 연락드리고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 얘기는 이제 돈을 만족할 정도로 받아야만 합의를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소송이 날까 아니면 합의가 날까. 그건 건물을 좀 조사하고 나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당 62억이라는 얘기는 찍어갈 거 좀 찍어봐. 뭐 하나당 62억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런 관계는 어디 있겠어? 몇 층 가볼까? 한 5층 가볼까? 5층인데? 못 쓰고 있는 거에 다 점이 잠가버렸네. 응? 이건 쓰고 있는 거고. 건물은 잘 졌네. 건물은 괜찮은 것 같아. 있고 이쪽은 2층 정도만 가보면 끝날 것 같은데. 정말? 2층은 상가가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상가네? 상가 맞지? 네. 2층은 상가네. 2층은 상가면 오히려 더 불리한데 상가보다는 숙소가 나은데 오피스텔이 나. 2층까지 지금 뭐 장사가 될까 잘. 여기 상가 채우려면 글쎄 1층에 지금 미용실을 하는데 2층 같은 거에 미용실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 그런 거나 하면 몰라도 이게 2층. 1층인데. 자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경기도 그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나와 있는 건물 빌딩 방문했던 거 사실을 보셨죠? 근데 그 유치권자하고 만났을 때 자기는 유치권 금액이 62억 뭐 2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이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상한 거 하긴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승소한 건 맞아요. 승소한 건 맞지만
2015년 거거든요, 이게. 2015년 건데, 이게 저 소재지가 없고요. 아, 원고 측의 NDC, 호수 건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불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주장하는 62억은 내가 보기엔 믿음이 안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서류를 찾아봤더니, 그 옛날 처음에 신고할 때는 21억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욕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채권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법원에다가 낸 유치권 신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분명히 그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채권자들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법원의 기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으로 직접 가지 말고 채권자한테 가란 말이에요. 물론 확인이, 주장이 틀리죠. 한 군데에서는 62억이라고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21억이 맞다. 허위 유치권이다. 그럼 21억도 나중에 62억이 아니면 21억까지도 인정받기 힘든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차관 깎입니다. 뭔가 허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로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약 18%, 뭐 17%, 20% 이렇게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1억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객시지 48개요? 48개면 나누기를 해보세요. 21억 나누기 48개면 약 5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평소가 물론 좀 틀립니다만은 N분의 1을 다 나눠도 1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에 도전하실 분들은 여기서 내가 대충 다 알려드렸으니까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내 기호에 맞는다면 투자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땅값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성 유치권이지만 그 중에 부풀려 있는 유치권을 잡아내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N분의 1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장 영상에서는 유치권자가 N분의 1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송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소송으로 들어가도 할 수 없죠. 그거는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걔들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측에서 그걸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서 물론 방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방마다 틀려도 많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성유치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성유치권이라고 한다면 건물을 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서 돈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101호는 1억이고 102호는 5천만 원이라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걸 감으로 잡아야 됩니다. 거의 똑같을 것이다. 복잡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딱 보면 감으로 봐도 벌써 건물을 질 때 생긴 유치권이라면 똑같이 N분의 1로 해야 됩니다. 단 평수가 틀린 건 틀리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이 진짜 유치권자면은 그렇게 N분의 1로 해서 유치권을 받겠다고 하는 게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꼭 받으려는 욕심이 아니고 더 떨어지면 점령할 생각을 하겠지. 건설업자들이니까 지금 잘 알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면 10%까지 떨어지면 싹 다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해보세요.